안녕하세요. 저는 함한희라고 합니다. 다문화 특강 가운데서 오늘은 제가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본 한국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외국인을 통해서 본그 한국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 온 대목이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로 그 조선 말부터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국 사람들이 쓴 책, 논문, 주로 학자들이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 또는 뭐 여행가들이 쓴 그런 그 책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거를 좀그 연구를 해서 좀 분석한 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이번 강의는 자 이렇게 지금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 그 한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책과 뭐 기록과 이런 것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또두 번째는 식민지 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막 열심히 성장할 그 즈음에는 또 한국을 또 어떻게 외국 사람들은 보았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이르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한 100년에 걸친 한국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일 먼저 이제 19세기를 잡은 이유는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뭐 여행기들이 많이 다녀간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는 있지만, 좀더 본격적으로 이 한국이 이 서양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후반부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들이 좀 대거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행가, 외교관,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좀 속속 알려지게 됐죠. 근데 한국을 당신은 이제 조선이니까 조선을 일부러 방문한 사람들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 왔다가 뭐 우연히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호기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파견된 일단 뭐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파견되는 경우가 다참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에 그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날레 꼬레아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이거는 사실은 교회사 연구라고 하는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이 안에 그 한국인의 생활과 관습에 대한 책 부분이 많아서 일찍이 역사학자들의 눈에 띄어서 한국을 소개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1874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으니까 19세기 초반에 한국의 생활상을 처음으로 알린 책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저작입니다. 또 이런 즈음에 개신교의 선교사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오게 되는데, 이제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훨씬 더 이제 영어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후대의 그 학자들이 좀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서 더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 중에 게일의 그 코리안 스케치라는 이쪽에서도 한국을 많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사벨라 비숍과 같은 그 지리학자나 또는 여행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와보고 한국이 어떤 나라다, 풍습이 어떻고, 뭐 산천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이거는 그먼 나라 이웃 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 한국을 번역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자. 이 당시에 조선은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는 게 이렇게 여러 지금 제가 소개한 그런 여러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바에 의하면은 크게는 잘 모르는 곳, 그래서 은자의 나라 혹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뭐 최근에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우리나라 관광 홍보에도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은 참 멋있게 그 허밋 킹덤 또는 뭐어그 랜드 오브 모닝 캄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런 단어로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대원군이 국교를 단절한, 그러니까 쇄국 전쟁을 쓰면서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막으면서 중국이나 일본까지 왔던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숨어 있는 나라, 어딘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나라다, 뭐 이런 뜻에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은자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19세기 말에 가면은 뭐 여기 신문 잡지 이런 데에 이제 오르내리고 그래서 1882년에 이 그리프스는 그 아예 허밋 네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대체로 19세기 서양에 알려질 때쯤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쉬워집니다.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호기심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프리미티브하다.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원시적이다. 그래서 원시적이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그 우월주의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나라다, 혹은 좀 더럽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순수성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좀 표시해서 원시성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순수함이 보이는 나라다. 그런데 가보면은 정말 산천은 아름답다. 뭐 이자벨라 비숍의 책을 보면은 금강산을 갔다가 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그런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를 만난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이 그 왕정이 맞는 또 어떤 그 고급한 문화를 접하고, 그 중국과 대비해서 중국만큼 스케일은 크진 않지만, 아주 그 고급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품격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를 표출을 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그이 서구 그 원시적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 또 약간의 동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구의 그 중심적인 서구가 우월한 그런 그 입장에서 당시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레의 책에 보면은
에서 이런 이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남성과 여성의 분리와 또 그것의 우열 관계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외국인의 눈에서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좀 이건 지나친 면이 있었다라고 지적들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점에서 참 재미있다고 봅니다. 아, 유교의 원리를 또다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그 유교적이다라는 점에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식한 그거를 넘어서서 이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그런 것이 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용의 원리, 조화, 중용. 의 원리가 문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 70년대에 그 농촌에 가서 그 한국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봤을 때 여전히 당시의 농민들은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예절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아까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열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따진다든가, 이런 측면과 함께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예의와 예절을 인간의 도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이 예절을 중시했다는 이 외국인들의 눈에서는 이런 공통된 예절과 예의를 예의가 하나의 문화의 그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또좀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결국 그거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게 결국 상부상조의 정신과도 연결이 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서로가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조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 마음의 가짐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남한테 베푸는 거를 더 중요시하고, 뭐 이런 그 상당히 좋은 이런 그 규범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고, 물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지만, 60, 70년대 당시 농촌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한국은 가난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이러한 그 예의와 예절을 중시하는 아주 어려운, 정말로 당시에 그 외국인들의 눈에 그 한국의 농촌은 정말 가난했다는 그런 이 서술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가난함 속에서도 예의와 범절을, 그다음에 겸손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곳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들의 문헌이나 이들이 쓴 문헌이나 혹은 논문 이런 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화 겸손 미덕이 중요했던 사회다라고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조금 한국의 성장을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이 과연 경제 성장을 1970년대부터 이제 뭐막그 눈에 띄게 그막 빠르게 변해가는 상황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때 그
한국 사회가 그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저희가 정말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뭐 1차, 2차, 막 3차 이렇게 세워가고 새마을운동에 뭐 이렇게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서 앞으로만 뛰었던 시대였고 80년대쯤 돌아오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결과라 그럴지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들 가운데 이제 한국 문화론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면들이 보였고 한국이 빠르게 변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의 그 한국 문화가 막그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내부에서들도 느끼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친 한국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재밌는 제가 이 책들을 이제 비교해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분은 이 크리스티라는 사람은 196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 이제 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한국의 그 말하자면은 경제 발전의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었는데 책은 물론 72년에 나왔지만은 60년대 말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주로 사무원들과 자기도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무원들이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를 좀 지켜보다가 아주 재미난 지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60년대 말, 70년대 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 이 크리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국은 그 지금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온정주의, 인정 이런 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잘라야 될때잘 자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기업이나 사업을 하려면 좀더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이 끌려서 그게 더 먼저고 인간관계가 더 먼저지 이런 어떤 그 기업 마인드가 상당히 없더라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엄격성보다는 인간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점 때문에 한국이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갖고 경제 발전 이렇게 어렵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미난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동료들이나 경영주, 상사들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가족주의의 원리가 아주 이렇게 잘 작동이 된다. 여기는 분명히 회사인데, 네? 그리고 여기는 기업인데 가만히 보면은 가족적인 회사를 이렇게 모토로 내세우기도 하고 또 상사와 부하의 그런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돼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외국인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재밌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업무적이고 어떤 그 경제 원리에 의한 어떤 그 이게 합리성보다는 기분, 뭐 정,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인간주의가 경제주의를 압도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쟈넬리의 쓴 책은 이분은 1980년대 후반에 또 한국의 기업에서 그 크리스티가 한 것처럼 비슷한 이렇게 참여 관찰, 직접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쓴 책인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왜냐면 벌써 한 10년쯤 한국이 막 성장을 하면서 재벌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다음에 그 작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좀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이런 한국 기업의 혹은 한국 경제의 성장이 어떤
재밌었길래 그럴까 하는 것이 1980년대 후반의 학자들에게는 또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근데 똑같은 원리가 여기서는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1990년대에 나온 그 책을 보면 이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10년 사이에 두고 한국 경제가 바뀌고 한국 사회가 바뀌면서 한국의 그런 원리들은 유교의 그 기반을 둔 이런 뭐 온정주의라든가 혹은 화합과 그 타협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해석하는,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그 눈들도 이렇게 같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측면이 이제 긍정적인 게 돼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그런 상황하에서 그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읽어낼 때 굉장히 이렇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또 느끼기도 하는. 근데 어찌됐든 그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르게 시대가 지나면서 가치가 다른 가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아시아적 가치라는 그런 그 에이지안 밸류가 한때 우리나라가 그이 IMF를 당했을 때, 한때는 한국이 뭐 대만이라든가 홍콩,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시아 이런 그이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경제 개발, 경제의 그 발전 속도가 막 높은 그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무슨 그 유교적 어떤 자본주의의 성공을 칭찬했는데, IMF가 딱 오면서 유교적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 반대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 긍정적인 측면에 가족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교육에 아이들을 투자를 하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이런 그 유교적 자본주의의 그 가치가 결국 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또 이렇게 IMF를 당했을 적에는 한국이 곧 망했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한국은 그런 그 아시아적 가치가 결국은 가족들끼리, 그래서 뭐 회사를 해도 가족들끼리, 그다음에 또 결탁, 정치와 정경 유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해석이 다시 돼서 한국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연일 그 외국 신문에 게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보면서 이거는 똑같은 그 현상의 어떤 동전의 양면인 이를 가지고 한 면을 보고 칭찬을 하고 다른 면을 보고 막그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그이 크리스티의 그 온정주의와 그다음에 쟈넬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또그 온정주의가 서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작동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다른 가치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1900 이제 그이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고, 한국 문화의 그이 한국 문화가 도대체 한국 경제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1980년대 하면은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 커다란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죠. 1980년대를 겪은 경험한 혹은 뭐 간접적으로라도 책을 읽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사건들 혹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림픽과 같은 아시안 게임, 올림픽과 같은
정말 그 스포츠의 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들이 뭐 연속해서 우리 한국을 변화의 소용돌이로 또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면서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이 분야가 생기는데 정치적인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좀더 이렇게 이 경제적인 문화적인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좀더 전문 그 영역이 좀더 발달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80년대, 90년대 연구를 하더라도 이 민중의 그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갈등이 60,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그 민중들의 그이 저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한국은 대단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회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배계층이 그 피지 지배계층 즉 민중 연구가 이 당시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민중 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민중의 그 저항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한국의 상당히 중요한 그 시기라고 보는데 갈등이 일어났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큰 사건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뭐 1986년에 그 유월 항쟁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다지는 기초가 됐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에도 이런 그 민중 항쟁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적 특징을 보고자 했습니다. 민중적 그런 어떤 저항 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시민 사회로 그러니까 민중적 그런 열기, 민중적 힘이 시민 사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점에 중요했던 이 계층이 우리가 뭐 요즘 얘기하는 일반적으로는 중산층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신중간 계층 혹은 뭐 부르주아 계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좀 많이 형성이 돼 갖고 이들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중요해진 사회가 된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대체로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어떤 구분을 좀 짓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구분을 어디쯤 짓고 있는가 하면은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로 증가하는 이런 그 새로운 계층들이 결국 이 도시 문화를 도시 문화의 그 특징은 소비죠. 그래서 이런 그 도시의 그 소비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고 여기에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여기에도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런 그 신중간 계층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과거의 민중의 관심을 둘 때보다는 좀더그이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계급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그런 그 어떤 사회적 변혁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보다 조금 일반적인 좀더 폭넓은 여러 가지 그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죠. 저왜 중간 계층을 저렇게 특이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좀그 손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신, 중간 계층을, 우리가 그, 이 연구할 때, 에, 좀, 이 당시에 이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그, 이 젊은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한국의 곳곳에, 에, 그, 강남에도 가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이, 뭐 판자촌이 모여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서로 지역에 따라서 한국 문화를 보는 그런 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거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어떤 현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좀더 다르듯이. 예? 그래서 1990년대가 오면은 좀, 좀 다양한 논의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다양해지듯이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80년대에 그 거리를 뒤덮고 분노하던 민중은 사라졌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보니까 어떤 개발 지역에 가보면 그막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쫓겨서 다른 데로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 아파트, 군산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거기에 수혜자들은, 이, 아닌, 예? 그, 이 사람들 여전히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한국의 그 경제 개발의 어두운 부분을 묘사하는 그런 그 외국인들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 그 판자촌 개발 지역의 그 도시인들이 갖는 뭐 불만, 낙심, 방황, 어려운 극심한 곤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도시의 중산층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도시의 중산층의 그이 생활 양식을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 이들이 가지는 한국인이 정말 왜 저렇게 에, 그 한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문화를 만들어내가면서, 그, 이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가 하는 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와서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에, 그, 이 그, 그 지위, 그, In Pursuit of Status라고 하는 책을 쓴 레트라는 사람은, 한국인 아주 재미난 지적들을 여러 측면에서 했는데, 예, 한국인들이 몇 가지, 예, 특히 이제 이 도시의 그 신중산층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이 여기에 지적한 대로 교육. 또, 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열망. 그게 이제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것. 그 다음에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떤 열기로 느껴지는데, 교육열, 우리 그러잖아요. 교육열.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지위 획득하는 경쟁, 뭐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 한국인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결국 유교 문화권 안에서,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어떤 측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몇 가지 예를 드는데, 유교적 그 헤리티지, 유산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에게 그 한국 문화의 그 어떤 그 바탕을 이해할 때, 에,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유교고요, 유교주의고요. 우리에게는 그 이미 그 전통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 그 현대까지도 지금까지 남아서 하나의 망령처럼 유교주의의 망령처럼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예인데요.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우열이 격차가 차별이 굉장히 큰 사회인데. 에, 그런 것들이 얼만큼 해소됐느냐.
외국인의 눈에 봤을 때도 그렇게 별로 훼손된 것 같지 않더라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위한 헌신도 이렇게 여전히 그러니까 일과 또 가족 생활과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그 병행을 하는데 이게 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만 그랬느냐 하는 거죠. 조선시대 여성만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최근 뭐 1990년대에 이 레트가 쓴 책에서도 별로 크게 외피적인 것들은 엄청나게 변했다. 근데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이 정신적 영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그 눈에 드러난 현저하게 변한 그런 변화는 쉽게 지적을 하고 쉽게 느끼지만, 이게 대대로 우리한테 내려온 그 유산이라고 하는 측면,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의 아주 열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교육열이 이게 과연 현대적인 오늘날의 현상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만들어진 거니? 아니면 적어도 뭐 한국의 그뭐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이런 그 교육의 열망이 그럴 때 만들어진 것이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선 시대에도 교육열은 아주 유별났다는 거죠. 조선 시대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한 거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전체가 이렇게 그전 조선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계층에 있어서는 오늘날 못지않은 그런 가외 열풍도 있었고 또 자식들을 그 좋은 그이이 저기 환경에서 배우게 하려고 일부러 그 집을 여기 한양에다가도 또 만들어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 한국을 오늘날 한국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교육이 아닐까 하는 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항상 어떤 극단적인 데 올라가다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사회적인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자식들을 위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뭐 경제적인 희생이든 아니면 뭐 부모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바쳐서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그 이해가 잘안 되는 대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전통적 문화와 맞닿아 있는 대목들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런 대목들이 과히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돈이 많이 나져서 과외를 시작하고 막 이래서 그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국인들이 갖는 어떤 가치, 어디다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이 현대사회에서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와서 작동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거를 외국인들의 눈으로 우리가 봤지만,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다 이렇게 우리가 다 맞는다라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를 한발 뛰어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할땐 우리 한 번쯤 남이 얘기할 때한 번쯤 이렇게 경청해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잠시 갑자기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그이 문화를 최근에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IT 이 한국의 IT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의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의 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나라다.